김대중 후보밖에 없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만 3등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 경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의외로 콩라인에 타면 대통령이 돼요. 왜냐면 저 이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2등했던 사람들을 1등을 해요. 근데 3등했던 사람이 1등하는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재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하게 뭔가 대통령 선거 하려면 재수는 필수라고 뭐 이런 거.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여수야대가 돼요. 여수야대가 돼가지고 그 이제 1992년 12월 18일에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1990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이때 3당 합당 기준으로 218석이 생겨요. 그쵸. 참고로 이회창 후보는 2등 두 번, 3등 한 번 했죠. 근데 이회창의 경우는 그 3등이 무소속으로 3등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약간 좀 가만히 되죠.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안 나오지.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는 근데 전체는 3등인데요, 안철수 대표는요, 홍준표가 1등한 데를 빼고는요, 나머지 지역에서 다 2등 했어요. 홍준표는 자기의 그 정치적 고향 빼고는 그 다른 데서는 2등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철수가 다 2등 했어요. 사실상이 2등이야. 안철수가 사실상이 2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은 홍준표가 2등이겠는데 그 2등의 영향이 대구,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만 1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3등이었대요. 나머지 지역에서 다 3등이었어, 홍준표는. 하여간 그렇고요. 제14대 대선 때는요, 이제 거대 여당 민자당, 그리고 제1야당 민주당, 그리고 현대그룹의 재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통일국민당 정도가 유력 정당이 된 거예요. 통일국민당, 정주영, 그 현대회장, 그 현대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대선에 나온 거야. 아, 물론 그때는 이제 회장에서 그 명예회장으로 그 회장에서 잠깐 빠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주영이 이제 대선에서 그 제14대 대선 국회의원에서 31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김대중 후보가 실수를 한 거는 농촌 유권자들의 친민자당, 친노태우 성향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유권자를 비판한 후보가 잘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작전 실패로 그 결국 이제 김영삼 후보가 997만 표로 당선이 돼요. 그리고 3위 정주영 후보까지가 선거비용 그 전액 보전을 받아요. 득표 15% 넘겨가지고. 자, 그렇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선거는
이제 1997년에 있었던 15대 대선부터요. 이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좀 남죠. 그래서 1997년 12월 18일 역대 대선 중에서요 1위하고 2위의 표차가 적게 난 선거 2위예요. 헌정 역사상 선거에 의해서만 이뤄진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는 바로 이 15대 대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가 된 사례는 많죠. 근데 첫 번째 정권 교체는 4.19라는 유혈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권 교체는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 5.18 같은 경우도 정권 교체로 가요. 근데 5.1 이 제5공화국 정권 교체는 그 박정희 그 12.6 사태로 박정희가 죽고, 그리고 그 5.18 유혈 사태가 있었던 정권 교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정권 교체는 6월 항쟁, 역시 유혈 사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3당 합당할 때 그랬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가겠다. 그랬었고, 하여간 그래서 여당으로 들어왔죠. 호랑이 굴로 들어갔죠. 자, 그래서 진짜 그 어떤 정치적 요소도 개입되지 않고 선거에 의해서만 그 정권 교체가 된 거는 15대 대선 최초예요. 근데 사실 15대 대선은요 정치적 요소는 없었는데 경제적 요소가 정권 교체를 부르고받았죠. IMF 직후에 대선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어요. 뭐 그래도 박근혜 씨보단 낫죠. 박근혜 씨는 4% 찍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한나라당은요, 그러니까 신한국당은 이회창 후보를 후보로 정했지만 문제는 경선에서 2위했던 이인재 후보가 깨끗하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깨끗하게 인정을 안 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가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유력 후보들이 단일화를 해요. 그 김대중 후보가 김종필 총재하고 손을 잡아요. 그래서 후보 단일화 조건은 대통령 선거는 김대중이 나가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경우 국무총리는 김종필이 한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봤어요. 공동내각으로. 공동내각 정부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여당이 된 거죠. 그랬고, 그 이회창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이었던 조순하고 손을 잡아요. 왜냐면 조순은 경제 쪽의 전문가였거든. 경제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 뭔가 그런 경제부총리 막 이런 걸로도 시킬 수 있잖아. 실제로 그 조순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과 교수 출신이에요.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를 거쳐서 민선 서울시장 1기까지 했어요. 거기에다 이제 조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큰 업적은 그거예요.
성수대교 재건. 성수대교 재건이라는 가장 큰 업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가 좀 좋은 편이었거든. 그래서 경제 전문가를 영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민주당으로. 그 조수는 영입을 하면서 이회창은 경제 전문가를 얻은 거야. 그랬는데 이회창이 그 다음에 김대중의 비자금 문제를 터뜨려요. 이회창이 김대중이 비자금 문제를 건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14대 대선 비자금 문제까지 건드려버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김영삼이 신한국당을 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회창의 아들 두 명이 병역을 기피했다 하는 의혹까지 받게 되죠. 둘 다 체중미달로 면제됐다고. 그래서 그 원래 그 문제가 나오지만 않았으면 어쩌면 이회창 씨는 대법관 출신이잖아요. 대법관 출신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이회창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미지가 깔끔했었는데 아들 관리, 아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후보도 그랬죠. 저는 제 아들들 다 군대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도 현역으로 군대 갔다 왔죠. 근데 약간 얘네 우리나라의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의외로 그 군복무한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1990년대까지 그 대통령을 했던 분들은 너무 그 우리나라 광복 시점에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그 군복무의 의무가 없었어요. 이미.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학도병으로 참전했어요. 했고 그래서 그런 세대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사병 출신, 그리고 두 번째 사병 출신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그 병장 전역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그 베트남전을 갔다 온 그 병사들 때문에 그 병장 TO가 꽉 차가지고 병장 전역을 못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그리고 뭐냐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장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직업군인, 육사 출신, 하여간 뭐 그랬죠. 그리고 박근혜 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안 가죠. 이명박 전 대통령 면제. 그래서 그 짤이 있잖아요. 현역과 면제의 차이 해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이거 K2 소총 잡는 그 자세하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총 잡는 자세 그 현역과 면제의 차이. 그 짤이 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이제 역대 최다 득표 기록을 처음 만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천만 표를 득표를 했어요. 헌정사상 최초의 천만 표 대통령이 된 거야. 김대중 대통령은. 그리고 2등 이회창 후보도 993만 표까지 받았어요. 1위하고 2위가 39만 표밖에 안 났어. 그리고 3위 이인재 후보 492만 표. 그리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로 유명한 권영길 후보가 바로 요 15대 대선 때 데뷔했어요. 대선에는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로 유명한 그 권영길 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로 유명한 허경영 씨가 바로 또 25대 대선에 처음 드러났어요. 허경영 씨도 이때 나왔어. 참고로 15대 대선에서 꼴찌했어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선거방송 광고가요, 그 이제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DOC와 춤을 노래를 패러디를 한 DJ 노래로 그 이제 그 선거 광고를 만들었죠. 왜냐면 그 뭐냐, DOC와 춤을, 이 노래가 DJ DOC의 인생곡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DJ DOC를 있게 한 노래가 바로 이에요. 그 노래로 박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래예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뭐 좀 하나. 아, 이 짤이라고 적용. 나오네. 이 사진. 현역과 면제의 차이. 이거 공간이 많아? 이거거든요? 현역과 면제. 정우찬 씨는 여기 왜 있어? KBO 리그 총재가. 응? KBO 리그 총재가 여기 왜 있어? 니가 람보야. 하여간 그렇구요. 나중에 이제 상록수 그 기타 버전으로 그 이제 광고 찍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인생 광고 있잖아요. 그 국밥집에서 그 국밥집의 그 광고. 그게 인생 광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그 국밥집 광고는 또 잘 찍었는지 모르겠어, 참. 그리고 이때부터가요, 15대 대선 때부터가 그 선거 직후에 출구조사가 굉장히 반영이 많아요. 그렇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 대선 3위력을 가졌는데 당선이 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현재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대선 3위력을 가진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참고로 제 15대 대선에서 3위했던 이인재 후보는 그 이후에 다시 출마했을 땐 4등했죠. 제 16대 대선에서 3위했던 권영길 후보, 그 다음에 더 내려갔죠.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계속 콩라인 타다가 제 17대 대선에서 3위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 나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참고로 지금 이회창 씨의 당적은 바른정당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제19대 대선에서 3위 했던 사람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18대 대선을 언급을 안한 이유는요. 대선은요.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양자구도였기 때문에 3위가 군소 후보였어요. 그래서 언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드라마틱했던 제16대 대선. 제16대 대선은요, 그야말로 경선 열풍을 불고 왔던 그 대선이에요. 왜냐면 이 16대 대선부터요, 원래 그 이전까지는 당원들만 참가할 수 있었던 경선이 모든 국민에게 경선이 확대가 되면서 그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지 뭐냐 경선은 그 지역 투어를 하잖아요. 전국 투어. 그래서 그 경선을 치르는 해당 사람들은 누구나 경선에 투표를 할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더라도요. 그 자유한국당 경선에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 제도로 바뀌었어요. 완전 오픈 경선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제 경선하는 그 장소 앞에서 체육관 앞에서 막그 당원들이 시민들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뭐 기호 몇번 누굽니다 하면서 그 찍어달라고 해요. 시민들은 경선 후보 찍고 싶은 사람 있으면 들어와서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번 제19대 대선 때 아는 형이 그랬는데 기호 1번부터 기호 5번까지의 그 뭐냐 그 경선을 투표를 다 참여한 거야. 1번부터 5번까지 경선 투표를 다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짜고 싶은 판을 짜본 거야. 대단하죠?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픈 경선이. 자기가 짜고 싶은 판을 짜고, 그 중에서 나는 누가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고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그런 거죠. 그 경선부터 그렇게 참가를 하면요. 그거는 막을 수 있어요. 그, 진짜 찍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는 찍고 싶지 않은 누군가를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경선 때 기호 1번부터 그런 그 주력 정당 후보들을 다 찍는 거지. 그 경선들을 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단 대선 출마 경력이 있는 이인재 후보가 좀 대세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악을 선택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우리가 뭐 나는 중립이지만 그 대선에 누구누구가 좀 끝까지 올라올지를 내가 좀 판을 짜보고 싶잖아. 그래서 그 판을 짜보고 싶을 때그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들의 그 경선들을 다 투표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쪽 나도 뽑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일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경선부터 투표를 하는 게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이인재 후보 이외에 김중건 씨, 그리고 한화갑 씨, 그리고 MBC 앵커 출신 정동영 씨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경선이 시작되니까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이인재 후보는요,
진보계열 정당을 제외하고는 보수든 민주진영이든 이 정당 저 정당 환승 전문가였어요. 툭하면 갈아탔어.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있죠. 툭툭하면 갈아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요, 이제 김근태가요, 나는 권노갑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다 하면서 사실상 하차 움직임을 보이니까 권노갑의 지원을 받던 이인재 조직이 그때부터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1차전부터 16차전까지 전국 투어를 해요. 그 전국 투어를 하면서 이인재 후보는요, 대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서만 1위를 해요. 그리고 대단했던 거는요, 노무현 후보가 영남 출신인데 광주에서 1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후보가 멘붕이 와서 결국은 사퇴했죠. 멘붕 와가지고. 그렇고, 정동영 후보의 홈구장이었던 전라북도도 노무현 후보가 1등을 한 거야. 그러면서, 호남 지역에서 노무현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가니까 이인재 후보가 거기서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인천 경선에서 그랬어요. 노무현을 향한 이념 공세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아버님이 과거에 좌익 활동 논란이 있어요. 실제로 형벌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고, 노무현 후보는 그래도 권양숙 여사하고 결혼했죠. 근데 이제 노무현 후보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제가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거기서 오히려 가족을 사랑하는 그 공감을 얻어내면서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죠. 안 버릴 수 있지. 근데요, 이제 뭐냐, 14차전까지. 그래서 13차전까지는 했는데, 거기서 이인재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14차전부터는 이제 노무현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 두 명밖에 안 남았어요. 두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두 명은 16차전 서울 경선까지 완주를 했어요. 이제 14차전 부산, 15차전 경기도, 16차전 서울. 이세 선거구가 이제 광역자치단체 선거구 중에서 인구수가 베스트 3, 2, 1위였거든요. 그때 기준으로는. 지금은 유권자가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지금은 경기도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서울이고, 세 번째가 부산이에요. 빅3 경선 때는 이제 그래서 나머지 두 명만 완주를 했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경선 때 정동영 후보가 한번 1등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사실 남은 표를 전부 다싹다 갖고 와도 정동영 후보가 최종 1위를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완주하는 그 이미지가 보여가지고 정동영 후보한테 응원표를 던져주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격려의 표를 던져주는 사람.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동영 후보가 그때 이미지를 좀잘 쌓아서 나중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대에 통일부 장관도 하고 그 열린우리당 의장도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좀 망해서 그렇지.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한나라당도 국민 참여 경선, 오픈 경선을 시작을 해요. 따라해. 그때 한나라당은 너무 싱거웠어. 모든 경선에 다 모든 지역에서 이회창 후보가 다 1등을 해버리고 끝났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씨는 그 2002년 2월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다른 당을 창당을 했지만,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연대를 모색했지만 결국은 포기. 왜냐면 그때는 박근혜 씨가 아직 좀 뭔가 정치적 입지가 많지가 않을 때였어요. 하여간 그리고 그때가 되게 드라마틱했던 게 그때 6월 지방선거가요. 그 월드컵하고 좀 겹쳐가지고 투표율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노무현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광역단체장이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후보 재신임하겠습니다. 해서 근데 진짜로 그 지방선거에서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중에서 광역단체장이 새천년민주당이 아무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해서 재신임했지. 재신임했는데 인정받았어. 근데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월드컵 성공 유치로 정몽준 씨가 피파 부회장 정몽주 씨가 유력 대권주자가 된 거야. 그때 정몽주 씨가 축구와 관련된 행정가를 세 개를 겸했어요. KFA 회장, AFC 회장, 피파 부회장. 피파 부회장 얼마 전까지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씨가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단일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세 현장 뭐 이런 데다 동행하고. 그런데, 선거 전날, 명동 유세에서 이제 좀 말실수가 좀 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정몽준 씨가 삐졌어. 정몽준 씨가 삐져가지고, 지지 철회하겠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후보가 삼고 처리를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그 선거 전날이라 그렇다고 그 뭐냐 전세가 기울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사모가 또더 결집을 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 제16대 대선이요. 특이한 후보들도 꽤 있었어요. 권영길 후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95만 표 얻었어요. 그때 권영길 후보가 95만 표 얻었고 하위권이었는데 주목을 받았던 후보 김길수 후보가 있었죠. 불심으로 대동단결. 그거 패러디 사진 많았잖아요. 그 문희준 씨가 나오는 그 립싱크로 대동단결 있었고. 그리고 그 사진 패러디로 그 정종철 씨가 있었죠. 정종철 씨가 그 포스터
패러디 포스터가 있었어요. 그 정종철 씨는 어땠냐면요. 기호 9번 옥동자.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 그게 있었지. 어쨌든 그랬고요. 아 허경영 씨는 16대 대사는 안 나왔어. 아 웃겨.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2007년에 17대 대서 1위하고 2위의 득표수 차가 역사상 두 번째로 컸던 대선이에요. 그 1위하고 2위의 표차가 역대로 가장 큰 대선은 이번 제19대 대선이었어요. 네. 득표수 차이로는. 근데 득표율 차는 이 17대 대선이 제일 커요. 득표율. 왜냐면 17대보다 19대가 유권자가 더 많거든요. 참여정부 시대 말기에 부동산 정책을 좀 잘못한 거야. 그리고 집권 말기에 각종 레임덕 현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져요. 게다가 열린우리당은요,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을 때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오히려 더 결집을 해가지고 그때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열린우리당이 승리했잖아요. 그때 정동영 의장이 있었고. 근데 열린우리당은 그 총선 한 번만 이기고 그 이후에 박근혜 씨가 등장한 이후의 선거는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각종 재보궐 지방선거 이런 거는 그때 다 그 박근혜 씨가 이제 한나라당의 약간 지도층으로 그 들어오면서 선거의 여왕이 됐어요. 그 2006년에 그 박근혜 씨가 그 괴한한테 피습을 당했잖아요. 그 지방선거 앞두고. 근데 그 사건이 오히려 한나라당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서 박근혜 또는 이명박 대세로는 뒤집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 뻔해지니까 투표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후보 단일화도 없었어요. TV토론은 6명이 나왔어요. 그때 TV토론은요 어떻게 6명 나왔냐면 그 뭐냐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재, 문국현, 이회창, 그렇게 6명 나왔어요. 무소속인데 그 TV토론 6명 나왔어. 이회창 후보. 그렇고 그리고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국밥집 광고, 인생 광고죠. 그 국밥집 광고로 사실 TV 광고 효과는 확실히 봤어요. 그리고요, 그 정동영 후보는 호남권에서만 1위를 했고 나머지 지역에서 이명박 후보가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충청권, 영남권 2위, 그리고 역대 무소속 최다 득표 기록 2위를 했어요. 1위는 조봉아 후보예요. 근데요, 그 이제 제6공화국 대선 중에서 보수계열 정당이 서울에서 이긴 유일한 대선이 바로 제17대 대선이에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왜 이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이길 수 있었냐면요, MB가
대통령 직전 경력이 서울시장이었거든. 그래서 서울에서 이긴 거예요.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솔직히 팩트로 서울시장을 할 때 잘못한 건 없었어. 그리고 워낙에 그 서울시장으로 있는 동안 그 뭐냐 서울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고 청계천 복원하고 이 그 두 가지 업적이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미 그 이명박 전 시장의 그 실적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서울에서 약간 그 비즈니스맨들이 그 이명박 후보를 좀 많이 찍어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6공화국 유일하게 보수계열 정당이 승리한 대선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의 실적 때문에. 하지만 대한민국은 서울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이하승리야.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거 제18대 대선. 자 그러니까 제17대 대선은요 일단 투표율도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좀 까이는 게 그거야. 투표율이 낮았지 않느냐. 자, 제18대 대선은요 제6공화국 체제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과반수 당선이 된 대통령이 박근혜씨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나왔는데 하필 박근혜씨고 그리고 이때는요 대선 후보들 중에서요 남자보다 여자 후보가 더 많았던 대선이었어요. 7명 중에 4명이 여자였어. 박근혜씨, 이정희씨, 김소연씨, 김순자씨 그리고요 여자 후보는 아니었지만 기호 6번 강지원 후보는요 그 유명한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의 남 그 김영란 법관의 남편이에요. 그 강지원 후보가 그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 그 김영란 법안은 그 김영란 그 맞아요. 그 김영란 대법관이에요. 그 김영란 법으로 유명한 분의 남편이에요. 네, 그 강지원 후보가. 그리고요 제18대 대선은요 후보 7명이 모두 첫 출마였어요. 그 이전에 출마했던 그 이력이 그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7대에서 18대 대선을 넘어오면서요 아예 대선 후보들이 그러니까 정치 세대가 싹 다 교체가 된 거예요. 정치적 세대 교체가 있었던 시기예요 이때가. 왜냐면 박근혜씨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다 첫 출마였거든. 심지어 문재인 후보는요 문재인 후보는요 국회의원 경력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2010년에 국회의원 한 번 당선되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물론 청와대에서 행정적인 쪽으로 일을 했잖아요. 정치가 아니고 행정으로 일했죠. 청와대에서 행정 쪽으로 일하다가 그 뭐냐 2010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했고 그 2014년까지 딱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대통령 준비했죠.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19대 대선도요 이번에 19대 대선도 그 뭐냐 문재인 후보만 2선 도전이었어요. 아니 그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이번 19대 대선만 문재인 후보가 두 번째 도전이었고 나머지 후보 14명이 전부 다 첫 출마였어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시작된 대선에서는 한 번 떨어지면 다시 나오는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는. 근데 몰라요. 그 한
그 주요 정당 후보들 중에서 그좀 대체로 젊은 후보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치고는 좀 젊었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으로 계속 그 잘 버티면 뭐 다음번에 또 나올 수는 있겠지. 하여간 어쨌든 정치적으로 대통령 후보들도 세대교체가 됐어요. 근데 제18대 대선 때요, 원래 안철수 씨하고 그 심상정 씨는 최종 등록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라는 칭호는 안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최종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18시 40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박근혜 씨가 앞서가기 시작했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없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씨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를 합하면 둘이 합해서 99.57%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이 합쳐서 0.43%. 그리고 박근혜 씨가 기록한 득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득표수가 됐어요. 1577만 표. 여태까지 1500만 표를 얻은 경우가 이 박근혜 씨밖에 없어요. 하필이면 박근혜 씨야.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1469만 표를 얻으면서 역대 최고 득표수를 기록한 2등이 됐어요. 2등 중에 역대 최고야. 2등 중에 역대 최고가 됐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콩라인. 그리고 이정희 씨는 TV 토론은 열심히 나와가지고 박근혜 씨만 열심히 까고, 그리고 TV 토론은 끝까지 나오고 사퇴했어.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름은 적혔죠.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득표율 0.2%를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18대 대선은 투표율은 76%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꾸준히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유권자가 4천만 명을 넘어버려가지고, 물론 이제 어르신 유권자들이 좀 많은 탓도 있죠. 유권자가 4천만 명을 넘어버려가지고 그 뭐냐 제6공화국 대선 중에 가장 많은 투표 인원수가 바로 이때에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투표율은 더 올라갔는데, 19대 대선 때는 투표율이 올라갔는데 아마 유권자가 좀 줄었을 거예요. 그 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때여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요, 자신이 당선된 제19대 대선 때보다도요 낙선했을 때 127만 표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초박빙 지역은요, 성동구 금호 사각동이 있어요. 서울 성동구 금호 사각동에서 박근혜 씨가 4,384표, 문재인 후보가 4,383표, 한 표 차를 이겼어요. 여기서 한 표 차가 났어. 그리고요, 엄밀히 따지자면 제6공화국 대선에서요 여야 대결이 있었던 대선은 이 18대 대선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앞두고 기존 대통령은 자기의 소속 정당을 탈당했었어요. 다 탈당했어요. 어차피 은퇴할 때가 됐기 때문에 다 탈당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대선이 열릴 때까지 탈당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여야 대결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는 그 박근혜 씨가 탄핵 때까지 조용히 살다가
근데 당적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탈당을 했죠. 그걸 탈당을 했고, 그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어느 당도 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박근혜 씨도 지금은 자유한국당에서 출당 조치됐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은 제 이건 알 거니까 좀 짧게 갈게요. 제19대 대선.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선거죠. 5월 9일에 있었던 선거고,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에 치러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발표가 되면서, 그때 나 방송 켜고 그 생중계 소리 틀어놓고 그 박수 쳤죠. 아니요, 최초 5월 선거 아니에요. 5월 대선 많아요. 우리나라 5월 대선 많아요. 최초는 아니에요. 그래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는 바람에 대통령 직선제로 한정해서 사상 초유의 궐이 대선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궐이 대선은 모두 직선제가 아니었는데, 직선제로서의 궐이 대선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3월 15일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5월 9일에 선거를 실시하겠다 하고 공휴일로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이 달력에 있는 날은 이제 공휴일에서 해제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쉬시면 안 돼요. 몰라, 나는 쉬고 싶긴 한데. 아, 근데 나 오늘 뭐 제안 들어온 거뭐다 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궐의에 의한 보궐 선출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 신분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죠.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박근혜 씨가 탄핵을 거쳐 대통령에서 파면된 뒤 구속됐죠.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도가 폭락을 하면서 그 새누리당은 박근혜 씨가 탄핵된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의원들이 나갔고 남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결성을 했는데, 태극기 집회를 참여하는 극우 성향의 그 국회의원 한 명이 자기 혼자 쇼하겠다고 2017년 버전의 새누리당을 또 만들었죠. 조원진 씨. 그렇게 이제 새누리당으로 분열됐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 그 국민의당은 그 탄핵을 계기로 지지도가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뭐냐, 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어떻게 보니 국가대표 선발전이 돼버렸어. 국가대표 선발전이 돼버려가지고 그 국회의원 경력은 한 번밖에 없었지만 대선 출마 이력에 당대표 이력까지 있는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판세였어.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안희정 충남지사나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안철수에게 간 사람도 있어요. 안철수 후보에게 간 사람도 있어, 분명.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그 대선을 치렀고요. 하여간 그래서 그 홍준표 후보는 토론에서는 보수층한테 먹혀드는 코드를 좀잘 써먹었는데, 그 2위는 지켰지만
문제는 진보는 물론 중도층한테 너무 이제 홍준표 극혐하면서 1위하고 2위 격차만 더 벌려졌어. 아, 목이 좀 걸어, 가래가 걸어. 그리고 심상정 후보도 안타까웠던 게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지만 너무 여성 위주의 정책만 내세워가지고 지지율을 좀 날렸어요. 너무 그 아줌마 성향으로 가다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를 남기고 바른정당 몇명 의원들이 다시 복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역풍으로 오히려 유승민 후보는 다시 지지율이 상승해서 4위를 탈환했지. 사실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 유승민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인기는 좋았어요. 그 따님인 그 유담 씨가 항상 그 유세 현장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맞아요. 심상정 후보는 어쩌면 그 권영길 후보 다음으로 선전한 게 있어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정작 득표는 많이 못했지만 국민장인이라는 닉네임은 얻었어요. 국민장인. 그 따님인 유담 씨가 그좀 나름 인기 상승의 역할을 좀 했지. 그때 나도 방송에서 그 유담 씨 화면 그날 은근히 그 방송 꽤 많이 보더라고. 그 내가 방제했다가 유승민 유담 같이 써놓으니까. 하여간 그렇구요.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전체 득표에서는 2위를 했지만 그 2위의 원동력은 대구,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만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표수를 합해서 2위가 된 거지. 실질적 2위는 안철수 후보였죠. 왜냐면 득표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그 대구, 경북, 경남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다 2위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골고루 받아서 그 정도 나온 거고, 홍준표 후보는 특정 지역에서만 그렇게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전국적으로 기반 확보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많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꼭 2위라길 바랬다기보다는 그 지역 균형 득표. 지역 균형 득표였고, 문재인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의 득표 차는 무려 557만 표가 났죠. 아니, 557만 표면요. 안철수 후보가 699만 8천 표를 받았거든요. 거의 700만 표를 받았어요. 그거보다 그 득표에서 한 심상정 후보의 표보다 조금 덜 얻은 거를 뺀 정도의 숫자예요. 그만큼 압도적인 차이가 났어. 하여간 그 문재인 후보가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4개에서 1등을 했고, 나머지 세 곳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등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를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근소하게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요. 도지사를 했던 곳이라. 그리고 대구하고 경상북도는 원래 그 보수 정당 자체가 힘쓰는 곳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세 군데서만 1등을 하고, 다른 곳에 중, 그리고 아홉 군데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안철수 후보한테도 밀려서 3등 했죠. 그래서 2등하고 3등하고 표 차이가 그렇게 안난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그
이제 자치단체 1등 차지한 곳은 없었는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고르게 표를 받았지. 근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게 그 국회의원 찍을